선생님 이번에는 네.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. 이분에 대해서 이름하고 나이까지는 제가 알거든요. 네.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. 네. 네, 일단 보여드릴게요. 여기요. 화면 큰 거 같거든요. 그건 좋더라고. 이름이 전주환이고요. 나이가 31살? 만 31살이에요. 91년생. 얼굴 너무 잘생겼네. 잘생겼다고? 인물 좋은데. 인물은 좋은데. 사실 진짜 소름믹스 돋거든. 아, 그래요?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소름들이 있잖아. 네. 있는데 이게 가히 좋은 소름은 아니라는 거. 아, 좋지는 않다?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확실해. 사회생활이 안 된다?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직장을 이 사람이 들어간다? 들어가도 끝맺음이 이상하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옮겨 다닌다든지. 근데 머리는 굉장히 이상해. 머리가 좋다? 응. 관상을 봤을 때 그런 거죠? 관상. 응. 관상이고 그냥 이제 이 사람의 사진으로 이제 무언가가 나와도 오겠지. 이게 겉하고 속이 다른 사람. 겉하고 속이 다른 사람? 겉하고 속이 다른 사람.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뭐 이중인격 이런 얘기도 한다 애가.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. 향후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아는 사람이가? 대충은 알아요. 근데 별로 알고 싶지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라. 그냥 지금 다 막혔다. 막혔다? 어, 지금 다 막혔다. 지금 다 막혔고 얼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선한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땐 굉장히 못됐거든. 이중인격? 응. 굉장히 못됐고. 아니 근데 왜 사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네. 아, 그래요? 손 만져봐봐. 진짜로. 땀나네? 응. 땀나고 좀 찹재. 무언가 지금 앞에 미래는 깜깜하다. 안 보인다? 어. 미래는 깜깜해. 일단 그 뭐야 깜깜하다. 일단 여기까지 딱 끝내고 깜깜해. 나중에 그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누군지는 나올 거예요. 누군데? 예? 누군데? 그때 보세요. 그때. 일단 앞에 별로 그냥 딱 이런 식으로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난 저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이중인격에다가 모두 처먹었다.